비주얼이 좀 괜찮으면 야 농담해도 그렇게 기분 안 나쁘고. 네. 작은 거 같은데? 뭔 소리야? 안 보이는 곳은 커. 요 정도면 여행 가자. 너 그냥 보내지 않을 거야. 뭐 이런 제발. 자, 야한 농담을 좀 잘하는 남자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 조금 그래요. 어떤 부분에서? 너무 밝히는 사람 같달까? 별로요. 그냥 다 별로요. 아, 다 별로? 네. 되게 잘생긴 남자가 해도? 네. 박보검 같은 사람이? 네. 아, 진짜로? 너무 잘하면 약간 너무 그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? 네. 뭐 괜찮다. 네. 비주얼이 별로면 솔직히 별로예요. 이거는 솔직한 얘기니까. 아, 그렇게 뭐 대답하는 게 계시고. 어떠신가요? 네, 그런 것 같아요. 남자가 비주얼이 좀 괜찮으면 야 농담해도 그렇게 기분 안 나쁘고. 네. 이게 이제 그런 거지. 약간 뭐 비주얼도 있겠지만 내가 호감이 조금 있으면 야 농담도 잘 받아줄 수 있는데, 그렇게 호감이 아직 없다고 느끼는데 뉴스 들어오면 에이 뭐야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저는 따지고 보면 싫어하는 쪽이에요. 진짜 밝히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여자들은 다 그럴 것 같은 느낌도 들고, 그리고 여자를 되게 많이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, 경험도 많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. 그것도 싫어. 뭐 요 정도 어떤가요? 오빠 오늘 바지 되게 작은 것 같은데? 뭔 소리야? 안 보이는 곳은 커. 요 정도면 아 그냥 귀여운 정도다. 재치 있게 하면 재치 있게 하면 호. 저는 호예요. 호. 재치 있게 하면 호. 여자가 먼저 하면 남자들 좀 자칫 오해하는 게 저 여자 약간 나한테 오늘 그린라이트 좀 신호인가 시그널인가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거든. 맞잖아요. 맞아요. 요건 어떤가요? 좋아요. 아 좋아요. 좋아요. 아 좋아요. 좋아요. 아 좋아요. 실제로 만약에 뭐 그 전에 어떤 여자분이 약간 나한테 그런 시그널을 혹시 보낸 적이 있었다 없었다? 그런 야한 농담으로 일하면서 저는 너무 싫어요. 아무리 재밌게 한다 하더라도? 저는 별로예요.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. 한 번도? 남친이 그런 농담도 안 하는데. 농담을 싫어하고 그냥 하는 것 자체를 더 좋아하시는구나. 그러니까 어떤 사이냐에 따라서 그런 안 친하면 싫죠. 자, 지영아 우리 사귀면 우리 1박 2일 여행 갈까? 이 정도의 약간 농담이다. 요거 어떤가요? 그 정도면 상관 안 쓸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가는 거지. 1박 2일 여행 가자. 너 그냥 보내지 않을 거야. 뭐 이런 농담 있잖아. 이런 거 일단 두 분 다 사귀면 상관없다라 하시는 거네요. 그렇죠? 네. 남자친구는 괜찮은데? 네. 남자친구가 아닌 사람이 하면 내 거만 되면 뭐 끝이다. 내 거 아니면 좀 그렇다라는. 저는 싫어하진 않는데 누가 하냐에 따라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모든 말을 좀 그렇게 하거나 뭐 지나가는 여자를 볼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그런 드립을 하면은 평소에 뭐 되게 그냥 나이스하고 한 친구가 그렇게 드립을 치고 장난을 치는 거는 얘가 평소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친구에게 진지하게 야, 나 농담이 아니고 여자친구랑 좀 너무 잠자리가 안 맞아. 이렇게 좀 고민 상담 되지만 야 걔 있잖아 아씨 가슴도 잡고 뭐하고 에이 별로야 이거는 되게 약간 그러고 그 친구가 여자친구를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주면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아는 사이가 돼버리면 그렇죠. 적당한 게 좀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.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 뭔가 저가 딱 붙는 옷을 많이 입고 그러니까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 나에게 약간 야한 농담을 걸어왔던 남자들은 다 그냥 재치있고 재밌고가 아닌 나에게 약간은 좀 불순한 의도를 다 가지고 다가왔다. 난 그런 의미인 거죠. 맞잖아요. 네, 그래서 그게 재밌든 아니든 별로예요. 잘 들었죠. 사귀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좀 자제하고 사귀고 나서는 상관없으니까 뭐 사귀면 어쩌나. 그럼 사귀면 뭐 그때부터 끝인데. 맞잖아요. 좋습니다. 우리가 그 푸른 하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되게 푸른 하늘 느낌으로 의상이 하늘이 굉장히 맑거든요. 그렇죠. 마치 하늘을 한 듯한 그런 느낌. 좋습니다. 우리 또 요즘 또 패션이 되게 우리 그 하늘이 맑고 하다 보면 또 굉장히 풍년이 나잖아요. 되게 곡창지대 느낌으로 지금 지금 굉장히 벼가 무르익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20살 친구들에게 뭐 20살 좀 이렇게 보내라. 놀 수 있을 때 많이 놀아라. 그렇죠. 너무 또 노셔서 목이 쉬었어요 지금. 그렇죠. 어제 너무 또 달리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목이 많이 쉰 상태입니다. 예. 우리 친구 목이 왜 이렇게 혹시? 바빠가지고. 다치신 거죠? 네. 예, 그렇죠. 미웠으세요 왜? 아무것도. 예. 목이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이렇게 또 붙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. 우리 친구 자랑 세 가지만. 첫 번째. 예쁘다, 귀엽다, 사랑스럽다.
요거 약간 그 도잔치 진행할 때 애기한테 하는 약간. 그런데 우리 기풍이 이쁘죠? 귀엽죠? 사랑스럽죠? 약간 이런 느낌인데 머리카락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. 예. 다 똑같은 건가요? 아니요, 다른 모양이 달라요. 이게 처음에는 A 하다가도 이게 고르게 돼 있어요. 이게. 앰플 어때요? 예, 그런 또 매력이 있습니다. 또 눈도 달려. 예, 봐봐, 지금. 눈이 달렸다고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. 그렇죠. 머리끈에 그렇죠. 사실 눈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껴면 아무도 안 보이거든.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고 나온 거여가지고 뭐라 할 말이. 아무거나 주워 입어도 내가 입으면 뭐 패션이 된다. 약간 그런 느낌. 그렇죠. 내가 입으면 거기에 곧 패션이다. 네. 여기는 약간 그 티아나 지연인가? 들어본 적 있다 없다? 있긴 해. 고등학교 친구 아니면 네, 뭐? 고등학교 때 친구. 중학교야. 아니 근데 네. 그러니까 우리 친구분께서는 너와의 중학교 추억은 다 잊어버리고 싶다. 썩 좋은 추억이 아니었다. 그냥 내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렸다. 약간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인가요 그러면? 고등학교 달라요. 잠깐만요. 예, 저기 죄송한데 예,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나요? 뭔가 가수를 하신다던가 되게 돈 많은 집 아들이라던가. 저는 여기 헌팅포차에서 일하고 있어요. 헌팅포차에서 일하고 계신. 실제로 손님으로 오해 많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? 어? 저기 같이 놀면 안 돼? 이런 식으로 오해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아 그렇죠. 좋습니다. 두 분이 이렇게 지금 같이 이렇게 계신 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뭐 누가 꼬셨다던가. 아 여성분께서 남성분을 지금 일하고 있었는데 예 연락했어. 그럼 여성분이 먼저 남성분에게 약간 남성분이 어떤 점이 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또 네. 잘생겨서 저랑 계속 뚫어져라 쳐다봤어요. 본인이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나보고 웃었지 맞지? 그러니까 그냥 인스타 DM으로 안녕. 그러니까 이것도 남자도 필이 온 거야. 아 저 여자 나 살짝 야리네. 아 저거 저거 봐라. 계속 보네? 살짝 나한테 갔네. 요 약간 남자가 감이 있거든 그럼. 제가 나이가 38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출입이 될까요? 네 30살까지. 아 죄송합니다. 혹시 직업이 뭐 PD 이런 건 아니시죠? 아 네 아니. 예 우리 PD들이 이런 거 좀 잘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. 이렇게 하죠. 카트 감독님들 이렇게 자 조현철 자 왼쪽으로 야 조명. 요게 지금 약간 그런 정도인데 굉장히 이거를 177이요 177? 옆에 분은? 저도 커요. 70 좀 안 돼요. 70 정도? 70 정도? 혹시 약간 그런 모델 쪽으로 일하시는? 네 지금은 좀 안 하고 있고. 예. 그럼 지금은 모델을 안 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? 제가 코로나 터지고 좀 일이 없기도 하고 네. 약간 다른 일로 전향을 좀 해서 옛날에는 모델도 했었었고. 아 그래서 이제 현직 네. 지금 PD로 이렇게 또 활동을 네. 또 이렇게 그렇죠. 저는 스타일리스트. 아 스타일리스트. 오늘 저희 약간 패션을 보시면서 100점 만점에 한번 본인이 한번 지금 아직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표정이 어두워요 지금. 아직 질문이 안 끝났거든요. 아 지금 열려 있나요? 닫아주세요. 예. 제발 좀 빨리 말해줬어야지. 지금 계속 쪽팔리게 계속. 아 패션인 줄 알았어. 이런 패션 이거 서태지도 안 한 건데 이거.